이 사진은 그 호남이 아마 대통령 재임 시 이게 1948년 8월 15일 날 대통령 선서하시면서 저 경무대 근무하시면서 아마 등산 날이고 그럴 때 찍으신 것 같습니다. 저거는 19살 때 아버지 이경선 옹하고 친구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건 배제합당, 초창기 배제합당 건물인데 저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배제합당 학생들 아마 1886년도에 고종으로부터 배제합당이라는 그 현판을 받았는데 우남이 배제에 들어갔은 것은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된 것 같습니다. 1895년인가 그렇게 입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학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리지 과정이 있어서 영문학, 한문학, 그래서 세 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남은 영문학과에 다니셨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배제에서 공부한 2년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 3학년, 4학년 마치시고 바로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건 서재필 박사. 외국인하고 같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오셨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구경을 좋아했대요. 외국인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서재필 박사는 굉장한 개혁파고 아마 이승만 박사의 청년 시절에 굉장한 영향을 주신 분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서양 사고를 소개하십니다. 윤치호 박사. 이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찍으신 겁니다. 이 사진 찍고 하면 미국 가신 겁니다. 요 아이가 봉수라고 하는 아이인데 저 아이는 미국 가서 바로 세상을 떠나죠. 대략을. 요 감옥에 있을 때 동지들. 이게 성경, 요 책이 성경책인데, 이것이 1903년이나 4년 초쯤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저런 두꺼운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아마 그래서, 영어 책이나 한문으로 된 성경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구약 성경전서가 처음으로 출판된 것이 1910년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903년쯤 되니까 영어나 한문인데 저 들고 있는 폼으로 봐서 아마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아닌가. 그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우남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중죄수 옷을 입고 찍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이분이 알렌이라고 선교사로 왔다가 공사가 되셨죠. 나중에 이분이 그 민영익이 갑신정변 때 이제 칼 맞은 것을 고쳐주어서 그 고종의 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왕하고 가깝게 지내는 계기를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아펜젤라인데 불행하게도 1902년도에 배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17년 만에 연세가 42살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존스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게일입니다. 게일 개인인데 조금 흐리게 남았죠. 1900년부터 27년까지. 그리고 요 분이 에비슨. 그리고 요 분이 언더우드. 요 분이 벙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유경봉원에 교사로 오셨다가 한국에 남아서 배제학당 교사하시고 나중에 아펜젤라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배제학당 교장으로도 몇 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조지 와이팅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제주원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 우남이 이분들에게 이제 돈을 20불씩 받고 영어를 가르쳐줘요. 한국말 가르쳐줘요. 이 두 분.
이분이 윤치호, 이분이 박영효,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민영환, 이분이 한규설. 이 한규설하고 민영환 이 두 분이 이제 우남이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감옥 동지들 같습니다. 감옥에 같이 있을 때 나중에 YMC에서 다 만나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셨군요. 이거 이제 미국에서 학생 때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린스턴 대학을 마치실 때 박사학위 받으시고 요거는 배제 졸업장, 워싱턴 대학 졸업장, 이건 프린스턴하고 하버드 졸업장,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에 계실 때에 그 한인 기독학원에서 가르치시면서 학생들과 같이 찍었는데 이 여기 요 하얀 양복 입고 계신 분이 분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우남이 그 한국 감리교회에 처음에 이제 미국 감리교회에 속해서 교육활동을 하셨는데 미국 교회가 자꾸만 관여를 하고 한국 역사 못 가르치게 하고 또 한국말 못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떨어져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독자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설립하셨다고 하죠. 이 제네바 여행하실 때 청년 때죠. 쉬운, 청년은 아니네요. 쉬운 8살 때입니다. 그 제네바의 그 회의에 갔었다가 거기 기사가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났는데 저거를 우남이 보지 못했는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전날 식사 같이 하시고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나니까 저걸 가지고 찾아갔다 그래요, 우남이. 그래서 이걸 좀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남이 이제 당시 호텔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랑이 싹 들어갔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16살 때. 이거는 상해 저 임시정부 갔을 때 그 중국 사람으로 편장해서 갔었다고 그러죠. 대통령 된 이후에 거제 포로 수용소 방문하셨고 또 이거는 유교 뭐 서울 수복 기념 파티 이 정동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그 일사후퇴 전에 그 12월달 성탄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이 교회에 오셨다 그래요.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한 14명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뭐라고 썼냐면 그날 그 평신도가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그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평생 듣는 설교 중에 제일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6.25 난중일기가 거기에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장기석 총통 만남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1954년도 요거는 이제 대통령 재임 당시에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 이거 북글씨 평소에 쓰셔가지고 쓰시는 장면입니다. 이승만 박사 화가 나면 말이죠 장작을 패턴을 장작 네? 아마 땅도 팠을 겁니다. 땅도 파고 화가 나면 장작을 패셨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통령 활동하실 때 장면들.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장병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 장면. 광산 찾아간 거. 활약이라고
자기 그 프란체스카에게 써주셨다고 저도. 미국에 가서 환영받았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병상에 누워 계신 이승만 박사님. 1965년도에 돌아가시죠. 근데 한 3년 동안은 병환이 나서가지고 마음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를 때, 1965년. 저 비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책 마지막에 저걸 소개했습니다. 네. 이제 개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